500년 전 조선시대에 살던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소년 우상이 어느 날 10개의 나무 조각으로 된 퍼즐을 발견했어요. 와, 완성이다. 퍼즐을 다 맞추는 순간 500년 후인 지금으로 시간여행을 와 하느미를 만났죠. 사라진 10개의 퍼즐을 모두 찾아 그림을 완성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데요. 우상이는 과연 네 번째 조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신이 난 우상과 하늠. 진짜 재밌다. 그러게. 춥다고 방 안에만 있던 하늠이도 막상 놀이터에 나오니 누구보다 신나게 노는데요. 하늠아, 나 잡아봐라. 거기 싫어하니까. 야, 하늠아, 괜찮아? 아, 넘어졌어. 연고 발라줘, 괜찮아? 아, 아파.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 반창고가 마냥 신기한 우상이. 제가 무릎이 깨졌을 때 어머니께서 새비름을 뒤지셔서 제 무릎에 붙여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다니. 500년 동안 다양한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지. 이런 의학도. 갑자기 나타난 나무 조각에 세 사람 모두 놀랐어요. 이번 주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피부야. EBS 겨울방학 생활 4강. 나를 지켜주는 피부. 얘들아, 개운하지? 네. 우성이도 개운해? 네. 아이고. 자, 얘 다 됐다. 나가서 놀고 있어. 얘 빨리 가자. 그래. 두 아이가 나간 후 욕조를 본 삼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뭔데야? 어머나, 이게 다 뭐죠? 때 아닌가요? 너네는 때가 왜 이렇게 많아? 500년 전에는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어. 때는 나도 가끔 나오는데 뭘. 삼촌, 응? 그런데 때는 왜 나오는 겁니까? 아, 때는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이 땀과 먼지와 섞여서 생기는 거야. 각질? 우리 몸에 왜 그런 게 있어? 짠! 여기 한번 볼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예요.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피부로 덮여 있죠. 지금부터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요. 피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나게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내려가면 피부 속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땀구멍을 막아 열이 나가는 걸 줄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죠.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아픔을 느끼게 하는 통점. 그리고 물건에 닿는 것을 느끼게 하는 압점. 따뜻한 것을 느끼는 온점과 추운 것을 느끼는 냉점이 있어요. 이처럼 피부를 통해 여러 감각을 느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같은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하는데 땀구멍을 통해 땀과 함께 찌꺼기를 내보내죠. 피부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땀구멍? 우리 몸에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어디? 너희들 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어? 네! 네! 그럼 삼촌이 보여줄까?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 짠! 짜자잔! 요거면 볼 수 있지. 우와! 대체 이게 뭐길래 땀구멍까지 볼 수 있다는 걸까요? 돋보기인가? 아니, 돋보기보다 더더더더더더더 크게 볼 수 있지. 이건 피부 확대경이라는 거야. 이걸로 땀구멍도 볼 수 있어. 그럼 어디 한번 정말 땀구멍까지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성이의 손바닥을 확대해서 보기로 했어요. 우와! 엄청 잘 보인다. 완전 신기하지, 얘들아? 네! 보이지? 응. 우성이의 손바닥을 확대해서 보니 이렇게 생겼네요. 어머나! 손등에 난 털까지 이렇게 크게 보여요.
하늠이의 볼 피부는 어떤 모습인지 확대해서 볼까요? 그런데 땀구멍은 어디에 있지? 땀구멍은 여기 있지. 땀구멍을 찾아 하늠이의 손바닥을 확대해봤어요. 그런데 하늠이가 무척 더운가 봐요. 여기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들이 보이나요? 머리카락을 확대해보니 굵게 잘 보이죠? 우와, 요지경 같습니다. 그치, 완전 신기하지? 네. 좀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몸이 가려워요. 응? 잠깐 한번 볼까? 빨개지고 뭐가 난 것 같은데? 뭔가가 나면서 빨개지고 가렵기 시작한 우성이의 피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피부과를 찾아가 봤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우성이 피부 좀 잘 봐주세요. 피부가 빨개져서 선생님을 뵈러 왔거든요. 혹시 최근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 그쵸, 뭐 갑작스러운 변화는 있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네? 시공간이요? 아, 예.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있다가 갑자기 도시로 와서. 오성이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곳으로 와 환경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이 맞고요. 간단하게 약을 처방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아토피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맞습니다. 피부의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피부 염증을 말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요. 가려워서 자주 긁게 되고 많이 긁어서 피가 나기도 하죠. 만약 아토피 피부염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춥다고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안 되고요. 샤워가 끝나면 직후에 바로 로션이나 보습제를 온몸에 골고루 발라주면 돼요. 선생님, 저 피부 속 모형이에요? 그래, 맞아요. 피부는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바깥층을 우리가 표피라고 불러요. 그리고 표피의 또 바깥층을 각질층이라고 부르는데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물속에서 놀다 보면은 손이랑 발이 쭈글쭈글해져요? 각질층이 물을 먹으면 피부가 뽀글뽀글 부풀어요. 손바닥, 발바닥은 각질층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좀 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저는 물속에서 놀다 보면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니까 빨리 늙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근데 밖에서 눕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피부는 당연히 밖에서 노는 게 더 안 좋죠. 야,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질문 한 거지? 아니거든? 뭐가 아니야? 아니라고! 아닌 거지.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은 표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아래에는 진피가 있어요. 여기에는 영양분을 나르는 핏줄과 땀을 만들어내는 땀샘, 털을 만드는 털뿌리, 기름을 만드는 기름샘 등이 모여 있어요. 진피 아래에는 피하지방층이 있는데요.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지방을 합성하기도 해요. 또 열을 차단해서 열 손상을 막고 충격을 흡수해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한여름에 바깥에서 놀다 보면은 살이랑 다 온몸이 타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피부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은 갈색 색소인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요. 햇빛을 많이 쓰면은 이게 증가해요. 이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피부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알았죠? 네! 소중한 피부를 보호해야 해요. 자, 얘들아, 동물원이다! 와! 사표, 빨리 가요! 빨리 갈까? 네. 그런데 동물원이 뭐예요? 동물원은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악어다! 피부는 봐! 왠지 피부가 거칠거칠할 것 같아. 오랑우탄이네? 사람이랑 닮았어. 피부도 우리랑 똑같을까? 우와, 돼지다! 피부가 말랑말랑할 것 같아. 삼촌, 저 알파카 알아요. 알파카? 알파카. 우와, 강아지처럼 귀엽네. 아, 정말 눈이 되게 큰데? 제가 살던 시대에는 저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삼촌이 알파카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 네.
알파카는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우와, 알파카에 대해 이렇게도 많이 알고 있다니. 삼촌의 새로운 모습 발견. 오직물을 원료로 사육되는 가축이야. 이거 삼촌. 응? 왜? 저 보고 했지? 그럼 그렇지. 괴짜 삼촌 알파카 박사 되려다 하늠이한테 들켰네요. 당나귀 안녕. 하이! 당나귀 안녕. 당나귀 안녕. 안녕하세요 당나귀. 당나귀 안녕. 삼촌, 응? 저 당나귀 화났나 봐요. 어머나, 정말 화가 났나 싶을 정도로 이리저리 통을 옮기는 당나귀. 그런데 화가 난 게 아니라 장난치며 노는 거래요. 우리 빨리 들어가 봐요. 그럴까? 네. 안녕. 펭귄은 남극에서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펭귄들도 생가? 삼촌한테 들은 적 없어.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지만 수영은 아주 잘하던데? 너가 사는 곳은 어디였니? 남아메리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엄청 멀리 온 것 같다. 배고파? 침까지 열리네. 그렇게 하루 종일 냄새 맡으면 그렇게 재밌니? 어? 여기 알비노 아시아 코브라 있다. 독사를? 어, 이 코브라 독사로 되게 유명한 코브라야. 독을 품고 있는 알비노 아시아 코브라. 어우, 왠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데요. 맹그루브 스네이크래. 피부가 되게 까칠까칠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기 계신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네. 가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뱀의 피부가 너무 궁금한데 만져볼 수 있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네. 그럼 한번 만져볼까요? 네. 와, 진짜로 뱀을 만져보다니. 이 녀석은 독이 없으니 안심해도 돼요. 만질 때는 이제 얼굴, 꼬리는 만지는 걸 별로 싫어하니까 이렇게 몸만 먼저 살살 만져보도록 할게요. 우와.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매끈매끈해요. 근데 이 뱀에 이런 거 무늬 같은 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각자 태어나면 사람도 얼굴이 있듯이 이 친구들도 똑같이 무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뱀의 피부는 비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근데 뱀은 허물을 벗는다는데 어머, 허물은 왜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이유는 여기 있는 피부 밑에서 계속 피부가 자라기 때문에 그 피부들이 밖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밀어내요.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뱀은 1년에 한 번 이상 허물을 벗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진 비늘이 몸을 죄어서 죽게 된대요. 대부분 1년에 몇 번씩 벗어요? 이제 친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한 번씩 벗어요. 그때 오성이의 궁금증이 발동되는데요. 그러면은 뱀들은 그런데 왜 뱀들은 윗부분은 그런데 뱀은 얼굴이 작고 왜 아래쪽 부분에 흰색이 있어요? 잠시만요. 전문가도 당황하게 하는 오성이의 질문. 뱀들은 왜 이렇게 허물을 많이 벗어요? 허물을 안 벗으면 이제 뱀이 숨을 못 쉬고 죽게 돼요.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나 있는 허물들을 다 벗겨줘야 돼요. 그런데 뱀 말고 특이한 피부를 가진 다른 동물도 있나요? 네,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어? 우와, 우와. 대체 어떤 동물이기에 이렇게 놀랄까요? 선생님, 이 동물은 뭐예요? 이 친구는 그린 이구아나라고 해요. 와. 아까 봤던 뱀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뼈 같은 게 느껴져. 이제 몸은 좀 더 부드럽고 다리는 이렇게 만져보면 까칠까칠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이구아나 같은 경우는 몸이랑 다리랑 피부가 다르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죠. 얘는 피부가 뭐가 특이한 거예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안 맞거나 이제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몸 색깔이 까맣거나 살색으로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이구아나는 대형 도마뱀으로 등에 칼날 모양의 장식 비늘이 있어요. 피부는 부드럽지만 다리는 까칠하죠. 특이한 것은 온도나 호르몬 분비에 따라 피부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신을 잡아먹는 동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보호색을 이용해 지키는 거죠. 이 친구는 코뿔소예요. 코뿔소는 한 개나 두 개의 뿔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코뿔은 원래 처음에는 피부였대요. 아기였을 땐 부드러운 피부였다가 어른이 될수록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코뿔을 가지려고 밀려보라는 통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대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개구리의 피부는 부드럽고 촉촉한데요. 개구리의 피부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바로 피부로 숨을 쉬어서 물속에서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죠. 개가 더운 여름에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거리는 거 본 적 있나요? 개는 몸에 땀샘이 없어서 주로 코끝과 발바닥을 통해 땀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주 더울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어 열을 내보낸답니다. 하마의 피부에서는 빨간색 특이한 땀이 나오는데요. 땀에 색깔을 내는 색소가 들어있대요. 하마는 물에서 살다 보니까 강한 햇빛 때문에 피부가 쉽게 상처받을 수 있죠. 이 분홍색의 끈적끈적한 분비물은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체온 손실과 피부 건조를 방지하고 감염도 막는 항균 작용도 하죠. 정말 신기해요. 엄청 미끌미끌 부드러워 보이죠? 동물들마다 피부 특징이 있어요. 삼촌, 응? 오늘 피부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신기한 동물들도 많이 봐서 즐거웠어요. 그랬어? 저도요. 저도 재밌었어요. 어? 삼촌! 나무 조각이에요! 어? 그러네? 드디어 네 번째 조각이 나타났어요. 동물원 나무에 붙어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번째 조각을 떼서 판에 맞춰봅니다. 점점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마? 어떤 그림 나올까? 다 맞춰보면 알 수 있겠지? 네.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하네요. 얘는 피부가 뭐가 특이한 거예요? 여기 피부 같은 게 느껴져요.